스타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스타 조금 이따 할때 도제욱 좀 오지게 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제욱한테 전하세요.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운동하기 전인데 근육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일단 슬림해진 거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누구분들 이렇게 보면 누구 몸인지 모르겠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힘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누구 몸인지 모르겠죠? 존나 슬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자들이 부각하는 등 근육 보이시나요? 혹시 아까 그등 근육이랑 그 정면 근육 캡처하신 분 방송국 사진에 좀 올려주세요. 등 근육이랑 그리고 정면 근육 좀 캡처하신 분저그 방송국에 좀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점심 때 이제 저의 복매랑 같이 병원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제가 지금 두피가 지금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두피 치료를 받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두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빨이 좀, 남들보다 좀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치과도 한번 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이제 제몸 상태가 어떤지, 좀이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병원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이빨이 누런 게 아니라, 이빨이 썩었어요. 예, 이빨이 썩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좀, 건강 검진도 좀 받을 겸, 이빨 보여줘도 되는 거죠, 이거. 잠시만요. 이빨이 보면, 아니, 이빨 보여주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보여드릴게. 봐봐. 이빨이 보면, 이게 안에 여기가 썩었어요. 여기다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거만 썩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도 어금니 두 개가 또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네 개를 한번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치석이 풀로 찼다뇨 여러분들. 그런 개소리나 하지 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은 또좀 이빨도 좀 치료도 하고 그리고 그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 잠시만요. 그리고 내일은 아 잠시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는 옷을 사고 싶거든. 일단 봉매한테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신상 가오로 들어왔는지 일단은 봉매한테 전화하기 전에 그 어딥니까? 사상 나이키에 전화해봐야겠어요. 나도 이제 좀옷좀 사고 그래야 돼. 왜냐면 가을에는 좀 약간 그 여성들이 남자를 볼때좀 옷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애플 사장 나이키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그래가지고 저도 연결이 이제 되겠습니다. 좀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거기를. 제가 일주일 다 나이키만 입어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데 혹시 가을 신상 나왔나요? 가을 신상? 네, 다 있어요. 와우! 혹시 맨시티 있나요? 맨시티? 맨시티 뭐 찾으신데요? 맨시티 바람막이. 잠시만요. 맨시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바람막이가 있나요? 네, 바르샤 있고요. 아, 바르샨 파리 극장. 생제르맹 파리 있고요. 생제르맹?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찾으러 갈게요. 네. 예. 오케이, 좋았대요. 파리 생제르맹 좋네요. 일단은 봉매한테 좀 전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네, 또그 찾으러 가야지 또. 봉매한테 일단 전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 잘 시간인가? 잘 시간. 아니, 씨발, 뭔데?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 켜져 있는데! 뭔데? 저격손이 3개 감사합니다. 이거 참. 아니 그아 근데 뭐 할라 했더라. 아 근데 걔 번호를 잠시만. 아니 여러분들 그 단발머리녀한테 카톡이 왔어요. 와와 와, 근데 사진 카톡으로 바꾸셨네. 진짜 이쁘시다. 헐.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주무시나요? 아니요 그냥 있어요. 아하 그 시간 되실 때 밥 한 끼 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히히 그래요 이러시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시간을 정해서 말해라고? 오케이 그러면 오늘 시간 되시나요? 아니다 아니다 오늘 시간 되시나요? 뭐라고? 중요한 건 새벽 시간 때 여자들 카톡 보내는 거 싫어하던데 이 새끼 연애 많이 안 해봤네. 이 새끼 연애 많이 안 해봤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연애 초보자분들 여자는 새벽에 카톡을 했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카톡이 와있을 때 존나 설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새벽에 바로 답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카톡이 와있는 그 설레임을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유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설레어서 바로 아침 11시에 네 그래요 죽였습니다. 예. 이제는 근데 지금 바쁘신 것 같네. 카톡이 안 오시네. 조금만 기다려보죠 여러분들. 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일단은 와 이분 내가 이 프로필 사진을 자기 사진으로 바꾸셨는데 아 정말 곱다 고와. 다리다리 아 아 맞다 안경을 좀 바꿀까요 여러분들? 안경이 좀 극혐인가요? 안경을 좀 바꿀까? 아니 여러분들 좀 계속 이상한 뭐 얼굴을 바꾸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 뭘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지 말을 해줘야죠. 뭐 바꾸면 괜찮은지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담배 한 대 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바꿔야지 좋은지 그래 말을 해줘야죠. 아니 이 새끼들 진짜 모르네. 아 진짜 모르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지금 머리 존나 이렇게 보면은 존나 그거 뭐야 존나 지저분한데 스냅백 쓰면은 존나 이쁘다니까 진짜. 내가 혁명을 그었다고. 아 진짜. 자 봐봐 자 투블럭 같다고. 이거 뒷머리 때문에 투블럭 같다고 투블럭. 아 진짜 말지도 못하면서 투블럭 같다고. 이거 뒤에 머리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자 앞으로 썼을 때 여기 뒷머리 있어 보인다고. 이거 봐봐 뒷머리 있어 보인다니까. 아 이 새끼 머리 존나 긴 새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뭐 말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나 여기서 물러지지 않는다. 주말은 괜찮으세요? 아니면 내가 커피 사가지고 그 대학교를 갈까? 그냥 좀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한날 그대를 만나서 낮은 사랑을 봉매투한테 전화한다. 명지 전화 안 받아. 뭐 하냐? 왜? 그 버스를 반대편으로 타서 감전동 121-77번지 2층으로 와. 옷좀 사러 갈게요, 여러분들. 옷도 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뭐, 그, 안경 좀 바꿀게요. 아니, 나가서 헌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안경이랑 옷만 산다고요, 여러분들. 예. 안경이랑 옷만 산다고요. 아시겠죠? 헌팅 안 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저 사상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예. 사상 밖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사상에서만 살 거예요, 저는. 사상 밖에 나가면 저는 그냥 뒤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40년 동안 그냥 사상에서만 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어저께 방송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 시청자들을 좀내 팬으로 만들자. 이제 웃기던 거 말고 이제 여성 시청자들을 내 팬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시청자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노래 한 곡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성 시청자들은 노래를 한곡 부르면은 전화가 존나 많이 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성 시청자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 또 내가 알거든. 여성들이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좀 약간 좀어 츤데레 같은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내가 분석을 했는데 좀 약간 좀 츤데레 같은 남자를 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노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관심 없는 듯한 그런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좀 약간 그런 좀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 아니다. 태양이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잘 입잖아요. 좀 몸이 좋으니까. 나시를 잘 입잖아, 나시. 이거 벌써 한 달 지났냐, 이거? 휴대폰 결제.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 그 뭐지? 17대1로 싸워가지고. 잠시만요. 아, 또 한두 초가네. 한도초가 존나 어이없네요, 진짜. 아, 내가 뭘 했는데 한도초가야, 씨발. 어이가 없네, 진짜. 여기로 전화를 주세요. 여성, 전화 데이트. 070-7499-4472. 여기로 전화를 주십시오. 여성분들만.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 전화 안 와? 이 번호가 아닌가? 잠시만. 070 7. 잠시만요. 070-7449-4472. 이거 맞는데? 아, 씨발. 이것도 그 한 달 끝났나 보네. 아, 씨발. 도토리 없어. 아이씨. 안 해! 여자분들한테 제가 이 노래를 또 하나 바치고 싶네요. 자, 일단 목 좀 풀게요, 목 좀.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멀뚱한 그냥 겁나서 될 것.
건 겁이 나서 그래. 에어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오케이. 아 근데 여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노래 부를 때마다 여기가 굉장히 빨개져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와 우리 하나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이 노래 진짜 좋아하더라. 내 여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노래 진짜 좋아하더라. 내가 여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말은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야, 네. 남자한테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싶다. 남자한테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싶다 뭐요? 아 뭐 듣고 싶냐고? 오빠가 부를 거예요? 아니 그냥 남자한테 이 노래를 듣고 싶다. 먼데이 키즈 노래. 먼데이 키즈 노래, 오케이. 내가 아파도 내가 슬퍼도 해주고 난 그런 너를 세상 끝에 놔두고 그런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젠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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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내가 아파도 내가 울어도 보고 싶은 널 찾아매도 나를 놓아줘 이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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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는 하
안준 먼지가 되어 눈처럼 하얀 나의 손에 담겨서 흩어져가는 내게 하기 싫은 말 이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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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아파도 내가 울어도 보고 싶은 널 찾아 헤매도 나를 놓아줘 나를 버려줘 이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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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널 향해 가는 그 길에 멈춰서 싶지만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기에 너를 따라가 너를 찾아가 모두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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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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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은 괜찮으세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yo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진 단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 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치치칭뱅 제가 그러면 주말에 밥 먹을 것을 예약해 놓을게요.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아니야, 나인 줄 알아. 주말에 밥 먹을 것을 예약을 할게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 집에서 밥 드실래요? 저희 집에서 밥 드실래요? 이렇게 할까?
아, 그러면 제가 주말에 연락도 드릴게요. 실례지만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을 연습해놔야겠더라.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말해봅시다. 진짜 진지하게 제가 그 여성분한테 어떤 노래를 불러주면 여성분이 와우 마 샤발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다비 다비 주디 주바 야 너는 뭐 무슨 노래 듣고 싶어 남자한테 무슨 노래 듣고 싶냐고? 나 유승우의 예뻐서 네가 안 예쁜데 그걸 왜 불러달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보여줄까? 나 그럼 방송 볼게, 나. 기다릴게. 엄마. 엄마. 뭔지, 어찌하는 거, 엄마. 엄마. 엄마는 남자한테 어떤 노래 듣고 싶은데? 남자. 그거. 뭐? 빅뱅의. 빅뱅의. 그 이름을 모르겠다. 빅뱅에 뭐 요즘 나온 노래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밤을 말아갖고 왜 저래는 빅뱅에 뭐 몰라 거짓말? 거짓말 뭐 처음에 어떻게 음을 말해봐 음을 몰라 그래 음을 나오면 아는데 뱅뱅뱅 이거가 아니면 그 뱅뱅뱅은 옛날에 나온 거 바바! 아, 한실종의 흰 와이셔츠, 바바! 이거가. 그럼, if you, if you. 밥을 왜 이제 놨어? 그러면, 이거가.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아직은 뭐? 잘 모르잖아요. 이거가 아니가 그건 뭐지? 근데 메리아츠를 그리 입고 있어. 섹시하지? 뭐하면 토할 것 같나? 피버. 루사 웨터리 이거가. 말고 티를 입어 티를. 아, 파란색 나이키도. 파란색 나이키 뭐 여 있네. 그 검은색 나이키다 이거. 파란색 나이키죠. 너무 꽝병 싫던데 나. 어? 별로 와, 거기 안 좋던데. 나이키도 이런 거 사지 마라. 피노. 이거. 그것도. 아. 왜? 내가 이 노래를 몰라서 유승우를 좋아하는 것 같네. 다음에 이거를 불러주지.
서 우릴 생각해 이렇게 돼버린 우리 가만히 눈을 감고 널 기억해 네 얼굴 또 우리 둘 난 또 서성이면서 우리 이렇게 돼버린 우리 절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거 어떡해 난 어떡해 어쩌면 모두 끝났겠지만 어쩌면 돌이킬 순 없겠지만 말도 안 돼 자신 없단 말은 하지 마 어떡해 그리워 더 그리워 미칠 듯이 난 그리워 너의 기억만 가득 남아서 이렇게 네가 그리워 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 듯 너를 사랑해 난 괜찮아 속삭이는 고백 어 갔다 아 그러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오빠 차로 에어부산 오빠 차 뽑았다 담달머리 데리러 가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후, 빨리 나와 후, 어서 타 달리자 어디든 괜찮아 Baby let's ride 어 갔다 왔어 yeah. 질리도록 말했잖아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쥐뿔 하나 없어도 날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답해 Break off shit extra 말년 휴가처럼 달려가 제대로 신발 대신 이제 바퀴 멈출 생각 없어 아우토바니 대낮게 불릴 일 없게 각 조염에 앉아 벤 걱정마 너 말곤 아무도 안 태워 내 옆엔 아까워 우리 나이가 좀 빨라도 겁내지 마 가끔 속도 위반 Check it up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보자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노래 들어도
되지도 못해. 영화를 봐도 내가 뭘 꿈꾼지 기억 못해.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취할까봐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버스도 타지 못해. 돌직구 함 날린다.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 아, 어제가 아니라 저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뭔데? 제가 혼자 저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난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린 서로를 따르는 한쌍의 아름다운 새여. 채워줘도 부족했던 사랑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랑. 하지만 세월 앞에 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실에 혼자 오르지 오라. 뭐가 볼링핀이라는 거예요? 뭐가 볼링핀인데요?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어떤 스타일이라도, 어떤 날씨라도, 어떤 장소라도 엣지다운. 겨울을 이기는 야크 스타일 블랙 야크 엣지다운.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커튼을 쳤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커튼을 쳤어. 새빨간 네 입술.
내 눈에 그 어떤 선보다 아름다운 너의 몸매 검은 머리 너만의 향기에 나는 녹네 때론 몰래 은큼한 상상을 해 그러다 욕심이 솟네 TV를 보다가도 거리를 걷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난 너를 원해 못 참아 어떻게 손만 잡아 딱딱하게 말하지만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널 너무 사랑해 내 모든 걸 다 주고 네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더 가까이 널 안고 싶어 내 몸을 적시고 엉덩이 토닥토닥 하고 싶어 지렸죠?